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엄청난 할인율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초대형 쇼핑 축제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떤 볼거리가 있을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재 기자. 네.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앞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줄여서 코세페는 2015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영감을 얻어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메르스 사태로 크게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개최한 행사인데요. 그 이듬해인 2016년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전국에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10일 동안 제공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할인 행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저희가 또 SNS 방송 특성을 살려서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혹시 이승재 기자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알아온 한도 내에서 정말 열심히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행사가 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통해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할인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좀 품목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가전제품 경우에는 한 30% 내외로 할인율이 들어갔었고요. 이번에는 근데 또 최대 80%까지 할인을 제공한다고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더 하고 있는 상태죠. 네. 80%면 뭐 거의 벼룩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할인율인데요. 맞습니다. 네, 저도 관심이 가네요. 네, 80%면 네. 정말 엄청난 거저라고 봐도 그렇죠. 말하겠죠. 네. 그런데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할인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문화축제도 함께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에서 세일 페스타라고 이름을 변경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요. 이름을 변경한 2016년부터는 쇼핑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축제도 겸함으로써 외국인 관광 유치와 한류 확 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전날인 9월 27일에 열리는 K-POP 전야제를 비롯해서 각종 체험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더욱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다녀보니까 생각보다는 별거 없더라라는 이런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치홍 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좀 노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할인이 기대한 것보다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네.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할인율을 한 40% 정도를 기대를 하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한 2, 30%의 할인율이 형성돼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행사도 그렇게 좀 볼 게 없었다라고 답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또 기대감을 높인 거에 비해서 좀 볼 게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을 한 건지 네. 조금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야제에는 엑소나 레드벨벳 같은 인기 아이돌 그룹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율도 80%까지 늘렸기 때문에 물론 모든 품목을 하진 않겠지만 작년보다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행사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한 업체도 88%나 되는 등 만족도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물론 아직도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개선되는 속도가 빠른 만큼 이번 행사에 다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댓글 혹시 더 올라온 건 없나요? 지금 댓글 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다 플러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흉내내서 이제 서민들 주머니를 좀 네. 이렇게 털기 위한 이런 좀 속된 말로 털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뭐 시청자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막상 갔을 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총알이라고 하죠. 많은 돈을 준비해서 갔는데 살 게 없으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오늘이죠. 오늘 정부 측 각 부처가 이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황금 연휴와 겹치는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쇼핑도 하고 공연도 관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행사가 앞으로 잘 활성화돼서 외국 유명 행사들처럼 우리나라에도 명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